오늘의 프라모델은 MGSD 넘건담. 예판 한번 놓쳤더니 검색해봐야 나오는 건 웃돈 엄청 붙은 것들 뿐이고 재판매 소식만 할 일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 갑작스럽게 케이스는 확실히 두께가 있다. 재본이 무려 13cm. 살짝 긴장되는데 얼마나 끔찍한지 살펴볼까? 생각한 것보단 많지 않다? 자잘한 크기의 부품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지 뭐. 되려 런너보다 스티커가 날 더 긴장시켰는데 어이구야, 이거 핀셋 없이는 제대로 뗄 수도 없을 것 같다. 스티커의 강제는 아니지만 왠지 이번엔 강제로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문제. 보아하니 습식 데칼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좋아! 스티커 말고 다른 구성품이 있을까 싶어 상자 속을 살펴봤지만 약간 두툼한 설명서 말고는 없었다. 오랜만에 조립하는 건담이라 그런가 이 구성 조금 어색한데? 이보시오 프리덤 양반, 헤드에만 런너 6장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오 프리덤 양반? 뭐요?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할 거라 하였어. 그게 무슨 끔찍한 소리요? MG라고는 해도 SD 스케일이고 그래서 나 MG급 조립하는 남자야 라고 으쓱대기도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MG급 킷을 조립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부분이 있었으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핫가 아니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런너를 상당히 골고루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머리를 조립할 땐 런너가 6장, 몸을 조립하려니 런너가 11장, 팔다리를 조립하려니 중복 제외 런너가 12장. 다양한 종류와 색상의 런너가 사용되다 보니 런너 찾아 산만리 할 필요 없어 좋고 색분할 끝내주니 도색 걱정 필요 없어 좋다. 부품이 코딱지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게다. 그나저나 이거 HG 조립할 때랑 느낌이 완전 다르구나. MGSD 프리덤의 홍보 페이지도 그렇고 앞에 MG만 같지 복잡함은 차원이 다른 MGEX 프리덤도 그렇고 내부 프레임에 대한 언급이 꼭 들어가 있길래 내부 프레임 외장 장착순으로 조립하게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하며 설명서를 열어봤는데 이런, 아쉽게도 설명서는 내 기대를 배반했다.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프레임에 외장 씌우게. 조금은 아쉽지만 나름 설명서에 충실했으니 이걸로 됐다. 애초에 조립 순서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데 부드러운 조립감을 기반으로 퍼즐 맞추듯 부품을 맞춰가며 완성해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재밌거든. 이것저것 신나게 조절되다 보니 어느덧 프리덤 건담의 본체가 완성되었다. 팔이 조금 얇고 긴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들지만 이게 다 백팩이 없어 그런 거겠지.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백팩 조립은 간소하게 포커싱. 내가 아무리 건담을 모른다지만 공식 명칭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백팩이라 지칭하는 것도 좀 없어 보이는 것 같아 각종 위키를 검색해봤는데 윙바인더? 발라에나 플라즈마 수속 빔포는 뭐지? 날개를 전부 펼친 게 풀버스트가 아니었어? CD를 안 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멋만 있으면 그만 아닐까? 윙 결합까지 완료! 대충 봐도 일반적인 SD 건담과는 프로포션과 디테일의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그럼 야매탐구 코코싱이다! 프리덤 건담 야매 리뷰를 시작해... 어라? 이 친구가 아니네. 프리덤 건담 야매 리뷰를 시작해볼까? 리뷰를 준비하며 스티커를 조금 붙여봤는데 이게 생각한 것만큼 쉽지가 않았다. 수정이 어려운 마스킹 스티커의 전형적인 단점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데 그 크기마저도 끔찍히 작아서 핀셋이 내가 되고 내가 핀셋이 되는 모라 일체의 경지에 들어서지 않으면 반듯하게 붙이는 건 안 되겠구나 싶었다. 정확한 구매 금액은 정가 46,800원에서 860원을 더 얹은 47,660원. 웃돈치고는 양호하지. SDCS 프리덤 건담이 본품만 13,000원, 여기에 CS 프레임 7,200원까지 더하면 사실상 2만원대 프라모델인데 RG 프리덤이 3만원. 나름 MG급인데 46,000원대면 아주 훌륭한 거지. 심지어 난 이런 것도 사봤다고? MGSD 프리덤이면 진짜 훌륭한 거야. 자, 신체 검사를 시작하지. 키는 약 13cm. 그런데 안테나 뽕으로 1.5cm는 좀 너무하잖아. 어깨 너비는 약 10cm. 윙바인더를 전부 펼치면 20cm는 가뿐히 넘어가는구만. 몸무게도 빠질 수 없지. 라이플 실드 제외 104g. 겸사 재본 풀무장 SDCS 프리덤이 50g이니까 MGSD 프리덤이 그렇게 가벼운 편은 아닌 거지.
기본적으로 반다이 프라모델인 만큼 조립감에서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었으니 기믹들이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까 싶다. 크기가 더 커진 만큼 기존 SD 스케일에선 적용할 수 없었던 몸통의 관절화를 이루어냈다. 격하진 않지만 옆구리 스트레칭이 가능해졌고 상체를 아래로 굽혔다 펴는 동작도 가능하다. SDCS도 안되는 건 아니지만 볼조인트 하나로 구현하는 움직임인 만큼 아주 촐싹맞기가 그지없다. 어깨 쪽에 나름 메카니컬한 기믹이 있다? 별건 아니고 이 스러스터를 내려주게 되면 상단의 붉은색 아머 섹션이 개방되듯 올라간다. 조립 도중에 뜬금없이 발견하고는 살짝 놀랬었나? 스러스터 기믹 외에도 앞쪽 파츠를 내려서 앞으로 살짝 빼줄 수 있는데 팔이 움직일 때 어깨 파츠가 간섭하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용도인가 싶었다. 공간을 확장해서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기믹은 팔에도 있었다. 이중관절이라 이 정도만 해도 큰 가동 범위를 가졌다 할 만한데 확장해서 접으면 붙는다. 위팔과 아래팔이 완벽하게 붙어버린다. 참... 나름 논란이었던 무릎 앉아 자세도 해당 기믹을 적극 활용했더라. 허벅지가 이런 형태로 확장되고 무릎은 확장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무릎 앉아가 안 보이네. 이렇게 무릎 앉아 형태가 가능해진다. 그런데 왜 난 설명서 맹키로 자연스러운 느낌이 없지? 어깨 상하 좌우 당연히 가동되고 심지어 볼 조인트도 아니고 관절을 따로 설계했고 가동과는 상관없는 디테일을 살린 기믹이긴 한데 콕핏도 열렸다 닫힌다. 거참. 크시피어스 레일포라 불리는 것 같은 허리춤의 무장도 확장과 수납이 가능한 형태를 하고 있다. 재미있는 건 부품이 톱니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총신과 꼬리가 함께 움직인다는 점. 뭔가 굉장히 기계적이야. 아 참. 레일포 위쪽에 라켓스타 빔샤벨 두 정도 건재하다. 윙바인더로 눈길을 돌려볼까? 윙바인더는 5장의 날개와 그 안에 숨겨진 발라이나 빔포로 이루어져 있다. 빔포가 활성되지 않은 상태의 날개는 대충 이런 형태인 듯. 속나이게? 이게 옳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 상당히 얇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 부러지던지 하얘지던지 아무튼 뭔 사단이 날 것 같다. 설명서 일러스트를 보면 날개 펴고 빔포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설명서를 진지하게 살펴봐도 이게 도저히 감이 안 온단 말이야. 나이 먹은 게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건가. 백팩과 윙은 확장 가능한 원통형의 파츠로 이어져 있다. 요렇고로. 가동성 확장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윙을 펼쳤을 때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그닥 차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윙 자체를 확장시키는 게 훨씬 더 길고 눈에 잘 띄는 것 같기도 하고 어우 모르겠다. 날개 뿌리 쪽은 약간의 래칫 기능이 있는지 움직여보면 90도 간격으로 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다. 덕분에 어렵지 않게 균형감 있는 포지셔닝이 가능하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디테일을 전부 다뤘다간 나를 세진 않겠지만 영상 업로드가 힘들어질 것 같다. 기믹 살펴보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마무리썰 간단하게 풀고 영상을 마무리해야겠다. 그것이 SD 스케일이라면 흔히 생각하는 머리반 몸반의 2등신 대포르메가 아닌 게임 일러스트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4.5에서 5등신의 대포르메. 개인적으로도 이런 대포르메가 취향인데다 프라모델로는 상당히 드문 비율이라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 시드도 안 받고 당연히 프리덤 건담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꼭 살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셈이지. 정말 어디 하나 모난 곳 없이 스무스하게 흘러갔던 조립 과정도 오랜만이라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만족스러운 킷이었다. 발바토스 예약 실패했는데 이거 괜히 한쪽 맘이 쓰리누만. 그것도 리뷰까지 한 6개월 걸리려나? 에휴.